안녕하세요. 떡도날드입니다. 봄과 가을의 철인 갯가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리나라 말로는 갯가재, 영어로는 멘티스 시림프입니다. 멘티스 시림프가 두 종인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애는 이렇게 칼로 벤 듯한 이렇게 자르는, 외국에서 나오는 멘티스 시림프는 이 원펀치 주먹으로 돼서 막 깨서 먹는 애들 있잖아요. 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펀치는 없습니다. 봄과 가을이 한참 제철인데 이 봄에는 암갯가재들이 알이 꽉 차 있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이 알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지금 가장 맛있고 좋을 때입니다. 가을에는 살이 가득 차서 이 살맛으로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 알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수산시장에 가서 구입을 했고요. 어우, 맛있다. 저는 키로에 2만원씩 줬습니다. 쌀 때는 1키로에 만원씩도 하거든요. 비쌀 때는 뭐 3만원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. 갯가재는 삶아 먹는 것보다 쪄서 먹는 게 정말 맛있습니다. 쪄서 먹는 게 최고예요. 저는 이 갯가재를 라면에 넣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열라면에 갯가재를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대 올리고 다나 버리고 그리고 물. 물이 끓는 동안 이 갯가재 암수 구분법이요. 암컷은 가슴에 요 석삼자, 요 왕자가 진하게 그려져 있고요. 꼬리에는 약간 가운데 주황빛이 돕니다. 이 수컷은 가슴에 이 석삼자가 진하게 있지 않고 희미하고요. 요 꼬리 밑에 요 주황색빛이 없습니다. 비교를 하게 되면 요렇습니다. 물이 끓고 있어서 세 마리 먼저 넣어서 육수를 좀 만들게요. 다음 열라면 건더기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. 열라면을 끓였는데 오징어 짬뽕 냄새가 나네요. 한번 국물 한번. 아, 시원하다. 와, 꽃게랑 새우의 그 중간 맛. 아, 시원해요. 어쨌든 열라면이 아니에요. 해물탕면이에요. 야, 이거 쫄기 전에 잠깐 옆으로 치워놓을게요. 아, 시원하네. 그 꽃게 육수나 새우 육수 같아요. 아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. 육수를 먹는 건지 빗물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갯가재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대가리를 자르고 양쪽을 가위로 잘라서 그 다음 이렇게 벗겨서 드시잖아요. 이렇게 벗겨서 옆에 이 살들이 다 있어요. 일단 갯가재 육수에 진액이 다 빠졌는데도 그래도 맛있어요. 살짝 라스타 맛도 나고요. 대맛도 나고. 가위로도 자르지만 숟가락으로 대가리 잘라주고요.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 옆을 잘라주면 편합니다. 이렇게 하면 쉽게 빠지고요. 야, 이게 살만 이렇게 건지면 살만 떼어내 볼게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이에요. 이 알을 먹으려고 지금 봄에 먹는 겁니다. 육수에 진물이 다 빠졌는데도 고소해요. 진짜 꽃게 부럽잖아요. 와, 대가리 따주고요. 옆라인을 그냥 이렇게 뜯어주면 돼요. 정말 잘 뜯깁니다. 잘 까진 거 봐보세요. 다 알이에요, 지금. 살 속에 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야,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예요, 진짜. 아, 지금 알 갯가재가 정말 맛있을 때입니다. 물에 담가서 삶아 드시면 이 진액이 다 빠져서 이 살이 맛이 없어져요. 아무 맛도 못 느껴요. 쪄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퇴근하십시오.